자, 부활의 5대 보컬, 그리고 부활로 다시 돌아와 부활한 박완규! 와! 야, 어서오세요, 어서오세요. 중고등학교 때는 전교 10등 안에 들고요. 예. 전교 1등도 한 적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상당히 뛰어난 친구입니다. 예. 깜짝 놀랍니다, 사실 이분. 교내 학력 평가에서도 그때 1등을 한 적이 있어요. 이거 대단한 거예요, 사실. 자, 첫 번째 초성 퀴즈 갑니다. 화면에 나오는 신체 부위의 역할과 관련된 그런 동사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동사. 신체 부위 body part. 보시면 알아요. 문제 나갑니다. 눈, 코, 귀인데요. 저 하는 역할이죠. 어, 빨리, 빨리. 저 하는 역할이죠. 빨리. 어, 저 하는 역할이죠. 어, 비다. 눈, 코, 파. 자, 5초. 자, 5초. 보다? 3. 코, 맞다? 1. 귀 듣다. 코, 귀 듣다. 코. 자, 오랜만에 나와서 문제를 잘 풀고 싶은 나의 욕망. 어? 그렇지만 못 맞춘다 해도,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이것만 하면 안 돼. 욕만. 뭐라고? 욕만! 욕만! 예. 오, 야. 어떤 유형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무거나 퀴즈 들어갑니다. 첫 번째 문제. 세 단어들 뒤에 공통적으로 붙는 접미사를 맞추는 문제입니다. 접미사를 맞추는 문제입니다. 몰라. 세 단어가 나옵니다. 벌써 몰라. 그죠? 벌써 모르겠죠. 네, 편하게 하자고요. 천천히 해, 천천히.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라는 뜻의 접미사. 문제 나갑니다. 파이팅. 생각보다 쉬워. 아.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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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쉬워. 나 어? 지금 아, 어떤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예요. 수납. 똑같은 말이 들어가요. 간단한 도구예요. 똑같은 말이 들어가요. 미야미야. 미야미야. 미야. 왜 몰라 저걸? 자, 5초. 깨? 세. 망했다. 덮개. 날개. 세. 망했다. 덮개. 날개. 날개. 아니 저걸 왜 몰라? 잘했어. 우와.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. 알긴 알았나요? 아니, 저도 사실 개 같은데? 라고 생각은 했는데 설마 그렇게 쉬운 문제를 냈을까?